재미있는 연기를 할 때 우리가 본능적으로 연기하는 거예요. 데이트할 때마다 좀 다르죠. 네. 네. 그래서 NC가 많은데 이분들 말씀드릴 것 같으면 특히 그의 대사가 많았던 무일풍 장면을 추억하자. 아, 개인적으로 보면 김동욱이가 좀 많이 했는데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김치 한 마리 나서 얘기를 맞아 이제 가겠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 그 후에 더욱 커졌으니 이제 담배도 감히 공항에 가고 싶어요. 이제 웃을 수 있어 다행이다. 이번엔 또 다른 스타 김성규가 등장. 들어왔어요. 제 얘기하잖아요. 내가 문제인데 이 부분에서 관객들이 분명 악역인데 귀여워 보였으니 아직 안 봤으니까 사과드리겠습니다. 저는 김성규라고 정말 영원히